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 좀 그 서두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아마 우리 신하연 선생님 같은데 그 질문을 하셨죠. 우리가 이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을 들여다보자 하고 이 수업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다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다른 사람에게 아, 너 악인이다. 다른 사람의 악을 지적하는데 더 관심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일주일을 그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러지 않아도 그 작업을 할 건데 오늘 좀 다시 짚어보고 가자 해서 오해도 좀 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앞에 그 리뷰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강의 보충입니다. 먼저 그 에코이스트라는 그 에코이스트를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악을 들여다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 하는 것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에코이스트는요, 에코, 그 메아리잖아요. 이분의 그 가장 특징은 뭐냐면 뭐 자존감이 낮다, 열등감이 낮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나서는 거 싫어해요. 나서는 거 싫어하고 특별 대우 받는 것에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몸에 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하기가 아 싫어 나 그거 안 할래 반박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배려와 희생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자신을 좀 사태를 좀 좋게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에코이스트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이스트는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에코이스트가 자존감이 아주 높다, 아주 낮다 하면은 그 익스트림, 그 극단적인 나르시시즘과 결합된 내현적 나르시스트가 될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에코이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자존감이 낮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별표, 그 저기 당구장 표시는 에코이스트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사실은 굉장히 이 에코이스트들은 제가 리더가 되면 이분은 굉장히 잠재력을 발휘할 그럴 사람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공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에는 굉장히 각광받는 환영받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에코이스트의 대화법 그 어떤 그 에코이스트 대화법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그 굉장히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집은 제가 보기에 검객의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저희 부모님부터가 돌려 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팩트, 폭격 그런 집안이어서 저도 그게 몸에 배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할 때 그 많은 그 상담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방법이 이 에코이스트 방법입니다. 에코이스트는 그 원래 심화에서 자기 말을 못하죠. 상대방이 하는 말의 끝을 받아서 반복할 수 있을 뿐이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집에 그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마 아, 나 피곤해요. 피곤해서 얘야 설거지 좀 도와다오. 엄마 나 피곤한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데 너는 하루 종일 놀면서 뭐가 피곤하다고 그러니 그게 어머니 반응이에요. 근데 에코이스트 엄마라면 뭐라고 하냐면요. 아 설거지 도와주겠니? 아 엄마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아 피곤하다고 그러죠. 아 피곤하다고 너가 왜 피곤할까?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끝말 가지고 하는데 그게 그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 상대방의 지금 하는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죠. 이런 게 이퀘스트의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분의 대화하는 방법이 꼭 이분도 다른 사람에 하는 끝말을 꼭 반복을 해요. 저는 처음에 아니 왜 저러지? 자기 의견도 없나?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그분은 정말 난 이분처럼 상대 그 대인관계가 좋은 분은 처음 봤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퀘스트들이 하는 대화법이 바로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바로 치거나 뭐 반박하거나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함께 메아리를 한번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이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 유튜브에 아마 이 이퀘스트들의 대화법에 뭐 관한 뭐가 찾아볼 거 없더라고요. 없는데 누가 한번 싹 하고 넘어간 게 있었어요. 자기가 이런 대화를 했었었다. 이런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좀 흥미가 있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관계 체질인 분은 이런 대화법을 그 좀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A는 나르시스트고요. E가 이퀘스트입니다. 자, 나르시스트는 남들보다 특별해야죠. 그런데 이퀘스트는 특별대우 부담스러워합니다. 나 특별대우 하지 말아줘. 나 좀 내버려둬. 그리고 나르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그런 성향이라면 이 이퀘스트들은 자기보다는 타인들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나르시스트가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퀘스트는 항상 공감해요. 항상 공감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 그러면 나르시스트가 변화하는 게 쉬울까요? 이퀘스트가 변화하는 게 쉬울까요? 예, 당연히 이퀘스트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차라리 이퀘스트가 변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아주 고약한 나르시스트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르시스트를 좀 변화시켜 보려면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한시적으로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퀘스트가 이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나르시스트 앞에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나르시스트가 좀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가장 먹잇감이 되기 쉬운 사람이 이퀘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퀘스트들은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 아 우리 대화 좀 해 하고 대화를 풀려고 하는데 나르시스트는 머저리 왜 저 대화로 풀어? 모르지.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이퀘스트가 나르시스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찰관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도 그러니까 이제 나르시스트한테 나르시스트들을 잘 연구해서 그 나르시스트를 반박할 수 있는 아주 논리적으로 정면하게 그리고 절대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이렇게 그렇지만 공정하게 이렇게 다루면 나르시스트가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아주 힘은 있는데 공정하네 하면서 이렇게 그 승복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혹시 이퀘스트가 이런 거 기술을 나르시스트를 대하는 기술을 배우면 훨씬 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생님,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공정한 그런 지도자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요거 하는 기술이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 크레이그 멀켄 나르시시즘 다시 생각하기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코이스트의 장점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나르시시즘 다시 생각하기처럼 그동안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이제 평가절하되었던 것이 나르시시즘의 그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왜 에코이스트가 그런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이냐면요. 나르시시스트는 지배 욕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나르시시스트의 생각의 기본 구조가요. 사람은 강자와 약자 그리고 무관한 사람.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강자가 하는 말이 말과 행동이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강자가 기준이고요. 약자는 그 강자에게 눈치보면서 복종하는 것이 약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야 될 보편적 기준을 무시하는 편입니다. 이런 보편적 기준에 자기를 복종시키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성격을, 이런 그 나르시시스트들의 성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카리스마 있게 그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제어하고 질서를 잡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아우 강자구나 수그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이스트가 이런 자세를 태도를 습득하면 나르시시스트를 그러니까 제어할 수가 피어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써야 될 것이 감정이 배제된 이성적이고 단호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 잊고 있었는데 힘들겠죠? 네, 당하다 보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나르시시스트 검사를 하면서 이제 이 크레이그 멀킨 이 저자가 건강한, 그러니까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는 좀 나르시즘의 경향이 있는 것이 좀 행복한 생활에 더 좀 낫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친구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도 확대해서 그래서 그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활이 이렇게 부드럽다. 그래서 행복할 그 에코이스트,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또 좀 보충할 것이 있는데요. 낙관주의도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낙관주의자가 사업에 성공하기가 쉽겠습니까? 좀 비관주의, 현실을 잘 직시하고 그 실패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비관적인 경향의 사업가가 잘하겠습니까?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이게 어렵죠, 그죠? 근데 사업에서는 지나친 낙관주의는 금물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좀 최악의 상황을 잘 가정하고 대비하는 쪽이 훨씬 더 성공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관주의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낙관주의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비관주의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이코이스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안에 제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과대망상, 실제보다 나를 더 좋게 높이 생각할까 저는 늘 그게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신을 정직하게 본다는 거 있죠. 저는 이 성찰의 깊이가 정말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느 그 레벨에 있나 하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NPD가 그 지나친 자기의 성향이죠. 그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소더죠.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죠. 자기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자기 성찰을 못합니다. 그 자기를 못 봅니다. 볼 수 없어요. 그 너무 두려워요. 자기의 그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근데 건강한 나르시시스트는요. 건강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고양이가 자기 모습을 호랑이로 보듯이 조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실체와 대면을 해도 크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또 수정해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갈 겁니다. 에코이스트는 이 사람은 자기를 과다하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죠. 좀 현실을 직시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사람은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러니까 이제 그 도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 구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성찰의 깊이 또는 그가 자기 내면에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 악의 그 어떤 미세함의 정도가 훨씬 앞에 1, 2, 3보다는 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이. 그죠? 그가 추구하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은 어떨까요? 성인. 자, 여러분은 1, 2, 3, 4, 5 중에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날 수 있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옛날 한경집 목사님이 팬들 그 종교계 노벨상이라는 책을 그 상을 받으셨죠. 그때 이제 한경집 목사님의 이 수상을 비판하던 기자 누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축하 회장에서 와가지고 그 한경집 목사님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했습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 선배를 했고 또 북한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월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분한테 그처럼 상을 줄 수가 있느냐? 그분은 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글을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 한경진 목사님을 비판하던 그 기장가 누군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 사람들이 이제 몰아내고 어쨌든 이제 쉬쉬하려고 했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분이 저에게 저렇게 저의 죄를 저의 과거의 죄악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분이 지적한 것보다 더 죄인입니다. 저는요 이런 죄도 더 지었고 저런 죄도 더 지었습니다. 저분이 저거밖에 모르지 사실은 더 한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성프란치스코 옛날 성프란치스코가 잡은 꽃들 그 전기를 보면 성프란치스코도 그런 비슷한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성프란치스코에 관해서도. 그래서 성인들은 깊이 자기의 죄성을 깊이 성찰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을 상처를 주거나 열등감을 유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종교인의 굉장한 그 은혜, 뭐라고 할까요? 그 종교인에게 허락,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된 그런 그 좋은 언덕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존감의 근거가 자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굉장한 자유와 해방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인, 구도자 성인은 자기 안에 죄를 들여다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방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대낮에 커튼을 탁 쳤지만 빛이 확 들어오죠. 예. 저는 저는 좀 굉장히 저는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게 몸에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중에 에코시스트하고 구도자 요기에 좀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속의 죄를 딱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떤 나에게 어떤 해방이 오게 되는가 그걸 저는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죄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네 이런 악이 내 안에 있네 할 때 진짜 저는요 옛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절을 했습니다. 떡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대접을 했어요. 내가 내 안에 죄를 봤다 몰랐는데 내 안에 이런 게 있더라 우리 잔치하자 진짜 떡하고 떡해가지고 돌릴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런 정도 되면은
그런 해방의 경험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이럴 겁니다. 좀 아프긴 해요. 바로 이런 경험이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었죠.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거기 그 오르왈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생일 마지막에 그 자기가 정말 자기 얼굴을 정말 자기 속에 깊은 진짜 동기를 딱 알게 됐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자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 안에 악을 보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마음을 자기 마음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람마다 달라요, 진짜. 그리고 누구한테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 그러면 정신병자 되기 쉽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처럼 말씀처럼 제일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행복하려면 건강한 나르시시스트 정도가 제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는 정직한 성찰을 견뎌냅니다. 처음엔 아파도 또 자기 죄를 보고 후퇴하거나 위장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악을 대면했을 때 겸허히 인정하고 겸손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나의 내면의 악을 들여다보려고 합니까? 나는 왜 내 내면의 악을 들여다봐야 한다.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내 내면의 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가?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기 이제 제 답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물음을 묻고 제가 답을 해본 겁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게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치유.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도 칼 융의 그 가면을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삽니다. 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얼굴을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심리적인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죠? 화가 딱 날 때도 아 이게 저 사람 분노 조절 장애자야 이 말 안 들으려고 꼭 참고 많이 그렇게 참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살지 않습니까? 가면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내 속에 악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은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누가 저한테 막 비판해도 야 나는 실제로는 더한데 저도 한경진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요. 누가 저한테 막 비판을 하면은 아, 실제는 나의 모습은 더해. 너가 잘 몰라 그렇지. 나는 더 나쁜 애야. 그리고 I don't care. 별로 그게 마음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진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안 아파요. 그래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기 속에 악을 두면. 그 다음에 저는 인간관계. 자 여러분 요거 인간관계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내 속에 악을 보고 내가 내 악을 인정하게 되면은 가족 관계가 좀 부드러워집니다. 저를 많이 고통스럽게 하셨던 분이 절대 못하는 거, sorry,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한 번도 못하셔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분이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오기를 다 정말 가뭄의 담비처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 제발 정말 고마워 미안해 이 한마디만 좀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너무너무 근데 이 자기 악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쏘리 할 일이 없죠 그죠? 고마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너희들이 나의 옆에 있었구나 있어줬구나 고마워 이런 말도 못하겠죠 예. 그래서 특히 인간관계라고 할 때는 멀리 있는 직장 동료가 아니라 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과의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미안하다 한 말 한마디로, 진심어린 미안하다. 내가 부족한데도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남편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정어린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모든
30년, 40년 동안의 묵은 한을 싹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년의 풍성함. 제가 이거는 빨간 글로 썼습니다. 루브릭 레터입니다. 노년의 풍성한 삶을 위해. 이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 부친이 91세예요. 91세인데 지금 이제 치매도 오고 산망도 오고. 근데 이 아버지를 보니까 그분이 그 고집스러운 성격이 한 해 한 해 세월이 갈수록 그게 더 강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이 나오고 싸운 악에서 악이 나오고 습관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정말 철이 들어가고 성숙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이 훨씬 강화, 점점 강화되어 가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정말 그 예를 들면 한 해 한 해마다 자기를 점검해서 악한 그런 마음의 습관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제동을 걸어서 그것을 더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뭐 하기 위해서? 노년의 풍성한 삶에는요. 자, 보십시오. 노년이 되면 가족들이 나와, 노인인 나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와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뒷방 늙은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노인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성숙하고 지혜가 갖춰지고 자기 절제하고 삶을 정말 잘 즐기고 사는 그런 나이든 분은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도 내 내면의 악을 좀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또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내 속에 이 악을 들여다보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 지금 말하시는 그 악한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그게 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가 네. 놓아지면 자기가 못 견디니까 그냥 그거는 이해해주고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요, 둘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둘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부분에 가서 그 얘기를 좀 다시 해드릴게요. 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 때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정말 멘탈 강한 사람은요, 한경리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너희가 실상을 몰라 그러는데, 나 더 나빠. 그래, 어쩌래. 어쩌겠어요.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을 상처를 주지 않는데, 강한 겁니다, 그게. 요거는 실마리가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내 속에 악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 그 실마리가 되는 질문을 제가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인지하는가, 이거요. 우리 잘 못 보죠, 나를. 이거 누가 제일 잘 지적하냐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엄마 왜 그래? 엄마는 항상 이래. 왜 그래? 그럴 때 그거를 듣기 싫어하지 말고 그걸 경청하는 겁니다. 너 그 좀 다시 얘기해줘. 엄마가 나를 잘 몰라 그러는데 아니면 여보 나한테 그 좀 당신이 뭘 느끼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줘. 내가 나를 잘 못 보거든. 근데 당신은 나를 잘 보았으니까 그거 좀 잘 좀 내가 알아듣게 좀 설명해줘 하고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나는 사과하나 사과하는 것이 힘드나 그리고 비판이나 충고를 나는 수용하는 사람인가 수용 잘하기 어렵다면요 이제 내가 왜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됐는지 그걸 이제 추적해봐야 되죠. 어린 시절까지 추적해봐야 되죠. 또 그 가계의 그 유전적인 성향까지 기질 같은 것도 봐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죠. 그리고 나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한가? 보통 타인에 대한 지배하는 사람이 좀 대인관계에서 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가? 나는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의 그런 감정에 잘 귀를 기울이나?
그리고 나는 배우자, 또 자녀들과 대화가 잘 통하는가? 그리고 내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부모와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아주 그 부자 유친이 되는가? 저는 부자 유친이 없습니다. 친자가 그렇게 저는 고파요. 네, 없어요. 힘들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양육받았을 때 상처가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자기의 방어 기제를 알게 하는 아주 좋은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보통 다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나는 사람을 잘 다루나?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일,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면 나는 만족감을 느끼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인정하는 게 불편한가? 힘든가? 나는 시기와 질투가 강한 편인가?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아주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강한 편인가? 나는 뒤에서 험담하나? 이게 습관적으로 험담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내가 험담하고도 험담이라고 하지 않죠. 바른 소리라고 하지. 분노를 나는 잘 다스릴 수 있는가? 나는 내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의 실체에 아주 정면 돌파하나? 아니면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는 성격인가? 나는 의존적인가? 독립적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기 속의 방어 기제로 생긴 굳은 살들, 또는 그래서 생기는 악들,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 쉬운 그런 성향들을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악의 회복 단계는 아까 그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악의 회복은 내가 악에서 치유를 받고 또 가해자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포함합니다. 일은 내가 당한 악을 내가 그때 당한 게 가스라이팅이었는데, 내가 그때 당한 게 정서적 학대였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였네. 이렇게 그 악을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근데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그럼 이제 가해자로부터 좀 떨어져야겠어. 내가 몰랐을 때는 당했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 그 고통을 되풀이를 못하겠어. 나 독립해야겠어. 집을 나갑니다. 이제 선이 있습니다. 이 3은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하고도 의절을 하고 어머니하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이제 흘러가니까 1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나는 부지런히 상담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고 책도 읽었고 거기에 대해서 성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나를 좀 내 상처도 들여다보고 상처도 좀 안 물었습니다. 나를 좀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어머니도 그리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좀 그 일로 성장하고 좀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가해자 그분은 잘 지내나? 근데 이제 일을 계속 성찰하면 사람은 뭐까지 생각하게 되냐면 이 일에 나의 책임은 없었던가? 여기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가해자를 이해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네, 가해자를. 가해자는 제가 한 1980년, 90년도에 그 내적 치유 있죠? 우리는 한국 교회의 내적 치유의 열풍이 이렇게 막 불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저도 미쳐가지고 그 캠프도 다녀오고 6개월 동안 학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엄마, 내가 어릴 때 엄마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니까 우리 어머니의 저의 그 말을 받는 저의 기대, 어머니로부터 너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너를 상처를 줬구나. 얘야, 미안하다. 제가 마음으로 기대한 거였는데요. 어머니의 실제적인 입에서 나온 반응은 화였습니다. 분노, 저에 대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너가 그 조금 상처받은 거 가지고 엄마한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일체 어머니와 이렇게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 이, 제가 이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제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요 어머니 말도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며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은 제가 참 우리 세대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쟁도 겪지 않고 부모님처럼 일제시대 겪지 않고 또 6.25 겪지 않고 가난을 겪지 않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결핍에 대한 체험이 우리 윗세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돼서야 그때 내 질문이 참 이기적인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해자 이해는요. 지금은 이제 그 저의 어머니를 가해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 가해자를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 입장. 그죠? 그러니까 3까지 가면은 이제 가해자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을 용서하기가 쉬운 단계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 4, 5 색깔은 좀 다르겠죠. 그거는 4로 쉽게 가는 것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용서가 가능하려면요. 가해자가 진 깊이 자기가 자기 죄를 정말 정말 자기도 내가 너를 그렇게 상처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나를 좀 용서해다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용서가 이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용서가. 값싼 용서가 아니라. 그래서 3에서 4까지가 쉽게 가지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3이 되면 4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5 치유와 변화는 뭐냐면 가해자 쪽에 변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 가장 이 그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1, 2, 기껏해야 3까지는 합니다. 그죠? 피해자는. 기껏 1, 2, 3은 할 수 있어요. 4까지도 드물게 이제 요즘은 용서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으니까 하는데 5까지 가기가 힘들죠. 여기는 진짜 은총도 있어야 됩니다. 은총도. 근데 나는 4까지만 하면 되잖아.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 그렇죠.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요. 맞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직장 동료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럼 저는 최선 베스트가 해서 합니다. 그죠? 내가 그 정말 이타적이고 어떤 성직자라면 옷까지 하겠죠. 그런데 대상이 가족일 때는요. 가족일 경우는 저는 참 그 치매로 안 그래도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성품이 더 경직되고 완고해져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5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5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5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좀 마음이 좀 성장하고 나니까 지금 상황도 어려웠는데도 이 5가 가능하다고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이거는요, 그 대상이 문제,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가족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가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사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포기가 안 돼요. 예,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엇나가는 자녀가 있다, 사에서 멈추겠습니까? 반드시 옷까지 가려고 하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 가해자를 이렇게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는 얼마나 이제 1, 2, 3, 4까지 온 사람이 깊은 사랑으로 정말 이타적이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장하면요. 오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사람들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이 그것이 치유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옷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기까지 갈 만큼 성숙한 사랑이 못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저는 그 아무리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 동생들은 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롱합니다. 바랄 거를 바라야지. 그러나 저는 날마다 날마다 오해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이 여러분을 다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말 우리가 깊이 더 이 강의가 끝나고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내 사랑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좀 더 정말 이런 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는 그런 깨끗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4까지 가면 최선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그 우리가 더 뭐라고 할까 영적인 양함을 좀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거는 무척 그 상처를 엄청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손해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그걸 감수를 하고 껴안아야 됩니다. 그 정말 그 비행 자녀를 엄마는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아니면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거는요 제가 나중에 좀 할 텐데 이거 실제 이분 9년간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 9년 동안 시달린 실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지금 이분은 완전히 치유가 돼서 이런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이제 그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자기를 저희를 저질렀던 분이 친구인데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근데 굉장한 나르시스트였나 봐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미안하다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이거 이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책도 있지만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악의 치유 회복 단계 나의 관심과 자, 이런 악을 껴안고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성찰. 자, 나는 어디까지인가? 아까 1, 2, 3, 4, 1단계인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4단계인가?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저는요, 제 동료한테는 4가 최선입니다. 진짜 4까지가. 5까지는 그거는요, 정말 팔거도 붙이면 하겠는데 그거 하기까지 당할 그 치료해야 될 대가 지불을 생각하면 아유, 엄두가 안 나네. 그럽니다. 하지만 내 가족, 우리 부친이나 제 그 가족들의 경우는 다르죠. 가족들의 경우는 저는 손에다 또 붙이고 무슨 상처가 있어도 무슨 일이 어떤 대가집을 하더라도 기꺼이 그걸 감수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야 이제 오늘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 많이 지나갔네요. 계속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게요. 오늘 좀 그렇게 많아서. 오늘의 내용은요. 희생양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미묘한 악인데요. 그들의 특징은 다 희생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는 빌리 이야기는 좀 뺐습니다. 그건 왜냐면, 나르시스트 엄마와 딸 사이의 애착 관계. 그래서 나르시스트 엄마 얘기하면 사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사는 좀 시간과 분량상 뺐습니다. 네. 이들의 악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좀 에릭 프롬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우리 그 성격의 형성, 이분은요, 인간의 뭐 본성이 악하다, 선하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어떤 선택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 그 악한 성격 아니면 선한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신의 성향, 선으로
가는 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냐 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냐 이것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는 삶을 사랑하냐 삶의 특성을 사랑하냐 아니면 죽음이나 죽음의 특성을 사랑하냐. 아 죽고 싶어. 평소에도 조금만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살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늘 자살을 생각하고 죽은 거 좋아하고 생명 없는 거 좋아하면 죽음의 사랑이 강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나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택하냐 자아도취냐 자기애의 사람이냐. 세 번째 나는 자립을 좋아하냐 아니면 의존과 속박을 좋아하냐. 세 가지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자립심을 선택하는 그걸 이쪽의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면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 자기 삶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증후군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생명의 특징입니다. 쇠퇴의 증후군은 반대죠. 죽음을 사랑하고 자아도취, 자기애가 강하고 나 타인보다. 그리고 이 근친상간적 공생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과 관계로 꽉 묶여있는 그런 심리적 용어입니다.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의존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근친상간적 공생의 아주 어떤 한 대표적인 경우가 마마보이 같은 겁니다. 마마보이. 마마보이하고 헬리콥터 마음 아시죠? 딱 찰떡궁합이죠.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죠. 그런 관계가 삶에 담깁니다. 그래서 쇠퇴의 증후군이 압도적이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누적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겁니다. 악입니다. 그죠? 저 이거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왼쪽이 악으로 방향이고, 오른쪽이 선으로 방향이면, 악을 선택하는 행동들이 누적되어서 악한 성품이 되고, 선을 선택하는 행동들이 누적되어서 선한 성품이 됩니다. 이거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습관이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맥이 다 있는 그런 통찰들입니다. 죽음을 사랑하는 성향, 이걸 네크로필리아라고 그러죠. 죽음을 사랑하는 성향은 힘과 지배하는 것에 매혹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인 사람은. 힘은 어떤 사물을 죽음으로, 무로 딱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수상합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힘에 매혹돼요. 히틀러 같은 사람. 타인을 죽게 할 수 있는 힘에 매료되는 사람. 그래서 삶은 본성상 생명이라는 것은 자유롭고 규정될 수 없는 것이죠. 그 한 서너 살 되는 생명이 넘치는 아이들은 뭐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죠. 생명의 특징이죠. 자유롭고 생동감 있고 뭐라고 규정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니. 그런데 죽음을 사랑하는 성향은 삶은 그런 삶을 미워해요. 아이가 생기발랄하게 막 뛰어다니는 거 못 참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죠? 기계적인 거, 통제 가능한 것을 사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 히틀러는 승승장구할 때는 적군을 죽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도 죽이기를 좋아했는데 누구를 죽였냐? 적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과 자기 주변, 에바하고도 같이 자살했죠? 애인하고도. 자기 주변 사람 다 죽이고 결국 자살했죠. 적만 죽인 게 아니라 말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신병리적인 성격이 이상심리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그 죽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시체 좋아. 자아도취.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자아도취, 날시즘 했었습니다. 자아도취는 자궁속 태아의 특징입니다. 자궁속 태아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자기 충족적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외부 세계는 없고 나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발달 과정은 이런 상태에서 점점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충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타자를 인식하게 되죠. 아 나와 별개로 세계가 있구나.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사고를 비로소 하게 됩니다. 주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 객관적 사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대상을 애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화해 갑니다. 근데 자아도취가 이렇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면 자기에서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갈 텐데, 병적인 그 아기 상태로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병적인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이게 NPD죠. 성장했지만 갓난아기 상태에 있는 거. 이거 일상적 차원의 자기도취적인 사람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아심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자아도취적 애착 대상이다. 이거는 뭐 자기 가족, 자기와 관련된 것은 다 정말 특별한 관심을 쏟는 거. 자식에 대한 자아도취적인 애착. 이게 이제 자식을 지배하고 자기 소유물로 삼는 그런 것과 아주 이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아도취는 집단적인 자아도취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국수주의라고 하죠. 우리 편,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것에 대한 과도한 그 우월성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집단적 자아도취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공생적 복착관계입니다. 갓난아기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머니에게 의존합니다.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의존은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점차 독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병리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해서 독립으로 나가지 않고 공생적으로 엄마와 결합하려는 퇴행으로 뒤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체후로는 어디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아 엄마 뱃속에 있었죠. 엄마와 신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 상태까지 이제 가는 거 퇴행이죠. 고착된 사람은 성장을 멈추고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여기 빨간 글씨는요, 자녀 양육의 목표는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시키지 않고 자기 품에 끼고 있으려는 부모님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십니까? 그런 부모님이라면 이번에 좀 생각을 깊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마 어디 있어 짱구 왜요? 커서도 엄마 어디 있어 하면 뭐가 되나요? 나만 보이죠. 그럼 이제 이 옆에 그림은 엄마예요. 헬리콥터죠?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장성한 성인이 된 자녀들을 다 케어하려고 하는 거. 다 모든 저 생활 전반을 다 관여하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다 이걸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마걸, 마마보이, 마마걸. 엄마가 다 해주죠. 그다음에 효자, 자유, 효자. 자식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라는 이름의 헬리콥터. 예, 헬리콥터 마음입니다. 헬리콥터 마음의 자식은 무언가를 직접 선택하고 엄마가 다 해주죠. 헬리콥터처럼 탁 내려와가지고 엄마가 다 해주죠. 그래서 무언가를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실패와 상처가 두렵습니다. 사소한 선택도 못하는 결정장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부모들은 양육을 잘 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그 실패에도 이렇게 작은 실패에 부딪혀서 그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법도 터득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좀 헬리콥터 마음이셨어요. 어머니가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그 헬리콥터에 타고 있는 게 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무기력하죠. 자, 좀 쉴까요? 좀 쉬어야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